반갑습니다.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성렬 작가의 청보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보리 지연이 김성렬 창을 열었다. 어둠이 그치고 여명이 밝아온다. 인수봉 골짜기를 타고 기어내려온 상큼한 봄바람의 향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그녀의 폐부 속까지 파고든다. 온갖 공해로 찌든 기나긴 겨울이 가고 봄이 이만치 성큼 다가온 것이다. 갑작스런 한 사내의 등장으로 얼마 동안 몸살을 앓던 그녀가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게 된 것은 시간이 꽤나 흘러서였다. 그때 일을 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 날 초저녁에 전화가 걸려왔다. 성북동에 사는 친구가 딸의 결혼 날짜를 알리는 전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 양로원이나 걸식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봉사하는 자선단체 총무원녀의 전화일 거라며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미아리 영란이네 집인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란이는 올 가을에 식을 올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녀의 딸 이름이다. 그러나 전화를 건 상대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요즘 부쩍 늘어난 장난 전화 아니면 잘못 걸려온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하는 순간 상대편 전화가 이어졌다. 아, 마침 계셨군요. 접니다. 왜 한 석 달 전쯤인가요? 예식장에서 만났던. 상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 굵직한 중년 남성의 음성이었다. 그제야 그녀는 그때 일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그를 기억했다. 어쩌면 은근히 기다리던 전화였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꼭 최면술에 걸린 사람 같았다. 친척집 결혼식 날 중국풍의 예식장에서였다. 그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라며 시작되는 판에 박은 듯한 줄에서도 성당 성가대들이 불러주는 축가도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 정도로 그 남자의 매력에 그녀는 푹 빠져버리고야 말았다. 그때 자리가 없어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남자 옆에 앉게 된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는 행운이었다. 어떻게 통화하시기에 괜찮으세요? 그때 알려주신 전화번호를 확인차 전화를 드렸어요. 적어주신 전화번호가 설마 틀리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녀가 그렇게 얼버무리자 그 사내는 재차 말을 이었다. 이 늦은 시간에 공연한 전화로 혹 가정의 평화를 깨지는 않았는지요. 전화를 벌써 드리려고 했는데 핑계 같지만 그쪽 사정을 전혀 몰라서요. 혹시라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혼자세요? 혹시 바깥분이 계시기라도 하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네, 지금 혼자 있는걸요? 그러면 아직 퇴근 전인가요? 그녀는 상대편에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라 믿고 묻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몹시 망설였다. 이럴 때는 뭐라 말을 해야 할까? 사실대로 해야 되는지 혼자 사는 여자라고 곧이곧대로 말하기에는 왠지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짓으로 상대를 기만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하기 좋고 저쪽 상대도 듣기 좋은 말이 뭐 없을까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새 말이 불쑥 튀어나오고야 말았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을,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구속받고 그럴 처지에 있는 군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으려 하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날 전화는 그 정도에서 끝났다. 친구의 딸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그 남자는 사정없이 자신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더니만 그때 일을 잊을만 하니까 전화를 걸어 타다 남은 한 여인 가슴 속의 잠불을 다시 붙여놓고야 말았다. 그 후 두어 번 전화가 오고 갔다. 한 번은 그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고 한 번은 그녀가 전화를 걸기도 했다. 몇 번에 걸쳐 전화가 오고 가면서 그들의 사이는 급속도로 발전해 갔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만난 것은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천호동에 있는 어느 모텔 안이었다. 욕실에서 나온 그녀를 그 남자는 처음부터 거칠게도 몰아붙였다. 남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초원의 야생마 같았고 금맥을 캐는 광부와 같이 그녀의 육체를 깊고 깊게 파고들었다. 농이가 쏟아질 듯한 석류밭을 지나 한껏 부풀어오른 유두산맥을 하나하나 점령해 갔다. 마치 보석을 연마하는 장인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 사내에게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성문의 빗장을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열어주고 있었다. 한동안 멈추었던 육체의 기능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고 가끔씩 질러대는 사랑의 교성은 한동안 잠들었던 침묵을 깨고 동면을 끝낸 새 생명들이 대지를 박차며 지르는 함성과도 같았다. 도가니에 녹아 흐르는 불기둥의 샘물을 송두리째 마시려다 그녀는 끝내 한동안 기절하기도 했다. 그들의 욕망은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그들의 관계는 경계가 없었다. 그냥 이대로 멈춘다 해도 그녀는 아무런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그 사내와의 정사를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살아야만 될 명분과 이유를 실감하며 이토록 행복을 느껴보기도 처음이다. 한 남자를 사랑하고 또 그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운명이 후회되는가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꿈만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났고 만나기만 하면 그들은 육체를 불태웠다. 평소에는 온몸이 무서리를 맞은 호박잎처럼 쭉 늘어졌다가도 그 남자를 생각만 해도 가물의 소나기를 맞은 들풀처럼 생기가 돋았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지 모른다더니 그 남자로부터 진정한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고독이라는 것도 외로움이라는 것도 사랑의 열병으로 가슴앓이를 해보기도 처음이다.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나름대로 지켜왔던 자신만의 도덕성을 훼손시켰다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를 만난 것을 조금도 후회는 하지 않았다. 만나는 횟수가 사사시자 그녀는 아예 그 남자를 자기 안방까지 불러들였다. 사내의 요구는 없었지만 만날 때마다 여관이나 모텔 주변을 배회하는 것도 남보기의 모양새도 그렇고 옆집에 누가 이사를 오고 가는 것도 모르는 세상에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그러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도 않았지만 짐작하건대 시간은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만날 때마다 끝없는 사막 벌판에서 캐낸 진주와도 같고 호사롭고 사치스러운 호텔 안의 샤넬 향수보다도 당신의 살냄새가 심장에까지 스며든다는 말에 진실이건 아니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철부지 소녀처럼 그녀는 한없이 좋아했다. 한동안 뜸해진 그 남자가
왠지 초조하고 불안해지면서 이런 행복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생각이 가끔은 들기도 했다. 아무리 깊고 깊은 사랑일지라도 흐르는 시냇물이요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던가. 사람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언젠가는 틀림없이 이별이 온다는 것. 그래서 더욱더 초조해지는지도 모른다. 만날 때마다 그 남자의 무덤까지 같이 가자는 말이 과연 얼마나 지켜질까를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괴로워지기도 했다. 미아리 시장을 끼고 얕은 산을 깎아 조성된 주택단지 내에는 조그만 교회도 있고 슈퍼마켓이며 바람이 불 때마다 찢겨진 채 펄럭이는 깃발이 걸려있는 새마을 회관과 부동산을 중개하는 복덕방과 이발소가 있는 언덕 위에 그녀의 집이 있었대. 그 왼쪽으로 흐름하게 꾸며놓은 사무실에는 주택재개발조합이라는 간판도 붙어있었다.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조합장은 벌써 서너 번은 더 바뀌었다고 했다. 지연지가 꽤 되는 빌라 너댓채가 나란히 있는데 그중 가운데 있는 그녀의 집은 북향이라 1년 12달 햇볕 하나 들지 않아 대낮에도 전기불을 켜야만 했다. 욕실에 앉아있으면 바로 머리 위 2층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와 벽 하나 사이인 옆집에서는 거친 숨소리마저 들려온다.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햇볕 도는 집에서 살아보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말을 하마터면 할 뻔했다. 박복한 자신의 운명을 탓할 때마다 복권이라도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지지리도 못난 자신에게 모두가 허황된 사치라는 것을 스스로 비웃으며 이나마 사는 것도 다행이라 자위를 해본다. 그녀가 무작정 상경을 하여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낯선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질 않았다. 사람들 살기가 다들 무척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더욱이 한강 뚝방길을 따라 지어진 쪽방촌 골목으로 불어대는 겨울의 그 세찬 마포 강바람은 어린 그녀의 숨통을 막을 듯 덤벼들곤 했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낯익은 구두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 남자라는 것을 안 그녀가 서둘러 현관문을 열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그 남자가 들어왔다. 그 사내의 옷자락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그 사내의 차가운 얼굴과 손등을 녹여주기라도 하듯 연신 비벼대는 그녀를 사내는 수리가 병아리를 채듯 낚아챘다. 한때는 목숨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던 자신의 갯벌을 그녀는 사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주곤 했다. 그러던 그녀가 그 남자를 멀리하기 시작한 것은 그를 만난 지 1년하고도 석 달 며칠이 지나서였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주말 오후 그녀가 직장에서 돌아오자 곧바로 뒤를 따라 약속대로 그 남자가 온 것이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 남자를 욕실로 끌고 가 비누칠을 해가며 서로의 전신을 찬물로 헹구다 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 또 한 번의 천둥 번개를 쳐댔다. 시간이 한동안 흐르면서 어느 정도 여진이 잦아들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댄다. 갑작스런 일이라 당황한 그녀는 우선 그 남자를 얇은 이불깃으로 둘둘 말아 장롱 속에 처박고는 옷을 주섬주섬 대강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고세를 참지 못하고 벨 소리가 서너 번은 더 울려대더니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는 손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린다. 그녀는 어렸을 때 고향에서 나무 복숭아를 몰래 따먹다 주인에게 들켰을 때처럼 가슴이 쿵쾅거린다. 6.25 때 사촌 오빠를 다락 속에 숨긴 적이 있다던 엄마의 심정이 이랬을까.
끈연한 사내의 신발을 신문지로 둘둘 말아 세탁기 뒤로 감추고는 현관에 걸린 거울 앞을 지나 태연한 척 현관문을 열면서도 그의 뇌리에는 이불장 속에 숨겨둔 그 남자로 꽉 차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죄지은 사람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저예요. 아들. 그녀는 아들 목소리에 간이 콩알만해지며 또다시 가슴이 철렁거린다. 그러는 새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경식이가 들어왔다. 근데 전화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냐? 엄마 집에 오는데 무슨 예약이라도 해야 되나? 돌아오는 월요일이 예비군 소집이거든. 그래서 옷 좀 챙겨가려고요. 아들도 얼마나 무덥든지 들어오기가 무섭게 욕실로 들어가자 곧바로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는 세찬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만약에 현관에서 둘이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가슴이 바삭바삭 다 들어가고 피를 말리는 순간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옛말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지금 외간 남자가 안방 장롱 속에 숨어있지를 않는가. 만약 살해라도 들어 기침이나 재채기라도 하여 발각이라도 되면 그녀는 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욕실 쪽으로 신경이 쓰였다. 아직까지도 타일 바닥으로 물이 세차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장롱 속에서는 한증막 같은 뜨거운 열기가 그의 전신을 뒤덮어댄다.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헐떡거리고 있는 그 사내를 딱 쫓듯 현관 밖으로 내쫓았다. 현관문을 소리 없이 닫고서야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지금 자신이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는 남편의 혼이 다 내려다보고 있다는 그 죄책감이 그의 육신과 목을 죄어댄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겁한 불륜이다. 샤워를 끝낸 아들이 예비군복과 군화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자 그 자리에서 그녀는 쓰러졌다. 그녀가 정신이 든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그 후부터 그녀는 마음을 달리먹기 시작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과 초조함이 쌓이고 쌓여 피를 말리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전문대를 겨우 나온 아들은 미술을 전공하고 불란서 유학까지 다녀온 며느리와 아들 딸 남매를 거느리고 의정부의 사글세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며느리가 지금 와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림 공부를 더 하겠다고 난리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죽자 살자 쫓아다니다 결혼하여 아이 둘을 둔 지금은 아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아들의 직업이 마땅치 않은 데다 집안이 풍족치 못하다는 것이 제일 큰 불만이었지만 자신을 감쪽같이 속이고 친구의 빚보증을 써준 것이 잘못되어 월급마저 압류당한 채 다다리 꼬박꼬박 공제하고 나오는 월급 봉투에 붕괴한 며느리는 아들과 더 이상 사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렀다. 며느리가 그럴 때마다 평생 맺은 인연 운명으로 알고 아들과 잘 살아주었으면 하다가도 혹 잘못되기라도 하면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허다했다. 부모 잘못 둔 애들이 가엽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거기에다 대고 노골적으로 투정을 부려대는 며느리가 가슴에 대못질을 해댄다. 지지리도 못난 운명의 한을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한다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윽박지르며 무겁게도 짓눌러 대고 있었다. 그를 멀리하려는 그녀의 낌새를 눈치챈 그 남자로부터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며 한 고비 한 고비 넘기고 있었다. 다시 생각해도 그 사내는 흠잡을 데 없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언젠가 친구에게 사랑삼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가 반질책을 받기도 했다. 풍천장어와 동백꽃으로 유명한 고창이 고향인 그 친구 경숙은 몇 년 전 남편의 사전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지금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는 지식층이었다. 자신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터라 단박에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한마디 한다. 재미삼아 일회용식으로 만남은 모를지라도 남녀간의 깊은 사귐은 좋을 때같이 수평을 이루어야지. 어느 한쪽이 기울기라도 하면 그것을 극복하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의 말이 100번 옳다는 판단에 조금도 나무라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해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친구도 있었다. 그러는 너 바보 아니니?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왔구먼. 호박이 능굴채 굴러들어왔어. 플레이보이면 어떻고 카사노바면 어떠니? 기왕 그렇게 된 일 안 그래? 너 모르는 소리 말아라. 이 좋은 세상 왜 혼자 사는 거니? 즐길 수만 있다면 즐기는 거야.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법이야. 그렇다고 세월은 마냥 너를 기다려주지는 않을 테니까. 요 맹꽁아 안 그러니? 그 남자는 그녀가 세 번째 여인이라고 했다. 첫 번째 여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분인 자기의 어머니라 했고 두 번째는 자기와 결혼한 옛사람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결혼했다는 부인에 대해서 묻고는 싶었지만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다. 이혼이건 상처이건 자기가 상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다만 외롭기는 둘이 똑같다는 말만 그의 입으로 서너 번인가 들은 적이 있다. 그녀가 그 남자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벌써 그의 곁을 떠난 옛 남편이 꿈에 자주 나타나서 뭐라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그녀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죽은 남편의 혼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은 벌써부터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지금도 그 남자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생으로 단념하기에는 너무나 깊이 빠져버렸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누구세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며 묻고 있었다. 네, 전파사에서 왔습니다. 신혼 때 구입한 흑백 TV가 하도 낡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중고품을 들여놓았더니 화면이 흔들리고 잘 잡히지를 않아 유선 방송에 알렸던 것이다. 시청료는 다달이 꼬박꼬박 받아가는데 왜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느냐고 그 전파사 기사와는 무관한 이야기를 그녀가 푸념으로 늘어놓는다. 기사가 옥상으로 몇 번을 오르내리며 전선을 연결하더니 화면이 거짓말처럼 선명하게도 잘 나온다. 마침 축구 중계방송을 하고 있었다. 월드컵 경기인데 우리나라가 승부차기로 승리를 거두는 녹화방송이 끝나자 뉴스 시간이라며 장관을 뽑는 인사청문회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날쏜 공격을 퍼부어 대자 가세난 개편이라고 여당 의원들은 궁색한 변명으로 자기 편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니 평소에 잘할 일이지 저 자리에까지 나와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들 있다. 말을 안 해도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당사자들은 뻔뻔스럽게 위증들을 하고 있다. 세금 포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당사자는 물론 아들의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못된 짓거리들만 골라서 다한 그들이 저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분노가 치밀었다. 저런 인사들을 추천한 사람이나 그렇다고 저 자리에 앉아서 아프리카 사막의 코브라처럼 고개를 바짝 쳐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사람 모두가 구역질이 날 정도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독에 그 술이요, 그 모양 그 꼴이다. 끼리끼리 모여 논다더니 왜 저런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 어디 그뿐이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다가도 결국엔 얼마 가지 않아 대부분 굴비타래처럼 줄줄이 엮여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연민이 가기도 한다. 권력이든 뭐든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지배하려드는 이 사회가 그녀는 저주스럽고 증오를 느낀다. 도덕적 철학과 윤리적 사상들이 저렇게도 무딘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살핀다는 것일까? 술좌석에서 나도는 이야기지만 정치인과 노동자가 물에 빠지면 오죽하면 정치인부터 구한다고 했다. 그 정치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깨끗한 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이란다. 옛날 같으면 손도를 맞고도 남을 손재들이다. 그녀는 너무나 자주 보는 화면이라 지긋지긋해 채널을 돌렸다. 코미디 프로였다. 변방의 북소리라는 옛날 프로를 다시 보여준다. 우스개 프로이지만 천연덕스럽게 바보짓만 골라하는 연기도 연기고 그 시절의 등장인물의 얼굴만 보아도 절로 웃음이 나온다. 그녀는 혼자서 모처럼 만에 배꼽을 잡고 실컷 웃었다. 너무나 영특한 사람들만 들끓는 사회에서 잘난 체하며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상대편을 꼭 짓밟아 넘어뜨리고 지배만 하려드는 것보다는 항상 한 발 물러서고 양보하고 남을 우선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자기가 좀 미치고 손해를 볼 줄 아는 어수룩한 이들만 사는 세상도 어쩌면 퍽 흥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녀는 해보았다. 한동안 그녀에게는 평화가 지속되었다. 그날도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하여 근무 중인데 딸 영란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며 동료 언니가 급히 바꿔주었다. 바로 옆에는 달갑지 않은 눈빛으로 사장이 지켜보고 있었다. 일과 시간에 개인 전화 걸려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장이라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몰랐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나지막하게 전화를 받았다. 재봉틀을 돌리던 주변 동료들이 사장과 그녀의 눈치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나. 지금 삼거리 시장에 있는 산부인과에 와 있거든. 애기가 금방 나오려나 봐. 엄마, 빨리 이리로 와야 돼. 나 혼자서 무섭단 말이야. 전화는 거기서 끊어졌지만 딸의 음성이 어찌나 큰지 전화기 밖으로 새어나가 옆 사람이 다 알아챌 정도였다. 사장 앞이라 그녀는 몹시 불안해하면서도 마음은 병원에 쏠려 있었다.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한 채 딸에는 이번이 세 번째 낳는 아기이다. 둘이 좋아는 하지만 시댁 어른들로부터 아직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녀의 걱정이 태산 같았다. 다른 때보다도 이토록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은 사위 될 사람이 3대 독자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삼신 할머니의 점지를 받아서라도 아들을 꼭 낳아야만 한다는 시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을 낳으면 어쩌면 결혼 승낙을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녀는 하고 있었다.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딸아이의 시댁에서는 이번만은 꼭 아들 낳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벌써 전부터 전해들은 터였다. 이럴 때마다 언혼이라도 할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이
그녀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마음속에 눈물을 파묻어가며 조퇴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조퇴를 하려면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한다. 사장이야 결재를 안 해주지는 않겠지만 쥐꼬리만한 봉급에 칼질을 당할 것은 뻔한 일이다. 종업은 다 합쳐야 겨우 열 서너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영세 공장이라 주차 월차는 커녕 휴가도 1년에 일요일까지 껴서 사나흘이 고작인데다 남들 쉬는 토요일도 없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이다. 휴일수당, 잔업수당도 없다. 일감이 한창 밀려드는 졸업과 입학 시기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데도 회사 사장은 옛날에는 1년 365일이 모자랄 정도로 일을 했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일요일은 물론 빨간 날 다 쉬는 것만도 감지 덕분으로 알라는 말과 함께 이 불경기에 공장문을 당장 닫고 싶어도 여러분들 생각해서 차마 그러지 못한다는 말을 매일 아침마다 습관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사장은 날마다 죽는 소리만 쳐대면서도 자식들은 외국 유학이다 여행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골 변두리에다 큰 덩어리의 땅도 구입했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는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밖으로는 쉬쉬했다. 사장 말대로 잘릴까 두려워 서로 눈치들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몇 년 전인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임금 착취 악덕기업 운운하며 근로기준법을 조목조목 따지다가 사흘도 못 되어 쫓겨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장 눈에 잘 들려고 일러바치고 고사질을 하는 이들이 어디에든 다 있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기는 그녀도 마찬가지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지만 배운 게 바느질 뿐이라 그 일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맨날 그 타령이다. 그녀는 딸이 일러준 대로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산부인과 병원이라 몸을 푼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이 푸석한 산모와 만삭이 된 임신부들로 병원은 붐볐다.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무의식 중에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흘리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아이들도 하나 아니면 둘만 낳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금방이라도 병원 문을 닫을 것 같아도 산부인과 병원은 잘 된다고 했다. 결혼만 하지 않을 뿐이지 이 순간의 관계는 바라지 않는 임신으로 이어서 낙태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 산부인과 병원은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좋은 환경과 좋은 영양식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조숙해졌고 가임 연령이 그토록 낮아진 만큼 산부인과는 오히려 바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의 논리가 어쩌면 타당성이 있게 들렸다. 이 병원도 발들여 놓을 틈이 없이 붐비고 있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딸아이와 뱃속의 아이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있었다. 임신부의 혈압을 재는가 하면 청진기를 대보기도 하고 부산을 떨어대며 각종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상분만은 절대 안 됩니다. 산모가 위험해요. 뱃속의 아기가 너무 커서요. 반드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의사는 다그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아이는 힘겨운 듯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술실로 실려가고 얼마 되지 않아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와 그녀 앞에 내밀고 있었다. 마음이 착잡한 그녀에게 간호사는 서두르고 있었다. 저 영란님 보호자분 되시죠?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이에
간호사는 들고 온 석유 뭉치를 그녀 손에 넘기면서 서명을 하란다. 내용은 수술 도중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민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병원 측의 일방적인 계약서였다.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무슨 일이야 있겠냐며 자신의 이름 위에 빨간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으로 확실하게 찍었다. 서류를 다시 받아든 간호사는 곧바로 그녀의 눈길에서 멀리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다. 딸 영란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태어날 아이가 혹 딸은 아닐까 그녀의 불안한 마음이 바삭바삭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까 전의 그 간호사가 달려오며 묻지도 않은 딸의 순산 소식을 그녀에게 전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산모도 아기도 모두 다 건강해요. 축하드려요. 아주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이에요. 공주라는 말에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다. 무슨 죄인이나 된 것처럼 사돈댁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딸이 시달릴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진다. 왠지 마음이 슬퍼져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다더니 닮아서 못난 어미를 쏙 빼닮은 것과 아빠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유복자라는 것이 더욱 그녀의 마음을 쓰리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힘들 때면 훌쩍 가버린 남편이 밉게 느껴지다가도 전화만 걸면 바람처럼 달려올지도 모를 그 남자의 모습이 뒤엉켜 떠오른다. 야멸치게 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서로 간에 묶여있는 마음의 끈이 풀리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너의 분수를 알라는 친구의 말이 귓가에서 쟁쟁하게 울려대기도 한다. 나이 50이 다 된 여자가 가진 것이라고는 맨몸뚱이 뿐인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그때 가방 속에서 전화가 울려댄다. 여보세요? 나 만순이야. 백만순. 언젠가 미아리 시장에서 30여 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다스럽고 목소리가 사내처럼 괄괄한 입담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친구다. 예, 너 재숙이라고 알지? 왜 어렸어도 인형처럼 깜찍하고 예쁘게 생긴 데다 옷도 제일 잘 입고 다니던 그의 말이야.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졸졸 뒤쫓아다니던 방앗간집 둘째 딸. 글쎄 걔가 요 며칠 전에 죽었다지 뭐니? 그것도 자살이라나 뭐라나. 걔 집에 나이가 너무나 아깝다. 그치? 여보세요? 너 듣고 있는 거지? 그녀가 시큰둥하게 들으며 대꾸가 없자 저쪽에서는 듣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그래, 듣고 있어. 너도 알지만 시집도 서울 부잣집으로 가더니 야, 말도 마라. 처음에는 삐까뻔쩍하는 자가용을 몰고 와서는 보라한 듯이 동네를 몇 바퀴씩이나 돌고 그랬었는데 아마 아이를 낳지 못했나 봐. 그래서 남편은 딸 같은 어린 여자를 데리고 살기까지 했다지 뭐니?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실패를 하자 그 어린 여자는 단물만 쏙 빼먹고 갈라졌대나 봐. 그러자 사람이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야. 하는 수 없이 걔는 별것까지 하고 있는데 밤이면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며 욕정만 채우려만 드니 여자가 뭐 그 식이냐? 안 그래? 짐승만도 못하니까 견디다 못해 결국은. 약이 다 달았는지 전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했다. 나만 된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전화까지 걸어 전화는 그 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화장실에서 나와 입원실 복도 창가 쪽으로 걸어갔는데 언제 왔는지 사위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전화 내용이 시골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저쪽에서 걸려온 격앙된 전화 목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몇 발짝 떨어져 있는데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네, 방금 막 나왔어요, 어머니. 그래, 이번에는 아들이지? 그치? 떡두꺼비 같은 사내 녀석 말이야. 왜 대답이 없는 게야? 대답이 없는 것 보니 또 딸인 게구나. 그러니 이번에도 또 딸이니? 딸, 딸, 그놈의 딸, 지겹지도 않으니? 벌써 몇 번째냐? 이놈아, 내 나이 내일 모레면 80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자 녀석 보기는 영 틀린 게야. 그런 게야. 나 서울 올라가려고 차 타는 정거장까지 나왔는데 영 기분이 거시기해서 나 서울 안 가고 발길 돌리련다. 공중전화인지 딸그락 소리를 내며 전화는 끊어졌다. 그녀는 당황해하는 사위 얼굴 보기가 더욱 민망했다. 그런 사실도 모르는 채 분만실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자기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하기는 딸아이도 마찬가지였다. 딸애는 조리사로 취업한 상태였다. 몸이 회복되면 다시 직장을 나가야 한다. 그래서 아직 말은 안 하지만 아이들을 외할머니인 친정엄마가 맡았으면 하는 눈치였다. 시댁에 사정을 하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당분간은 퇴근해서 딸아이의 수발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퇴근을 하여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무래도 아들과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며느리가 갑자기 무서워졌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정색을 하고는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집장만은 언제 하냐며 턱을 받쳐들고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있다. 정막강산이라더니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평생을 같이 산대요? 지금 어머니는 어머니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세요? 이럴 때 어머니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시어미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어머니, 목 좋은데 빈 점포가 하나 나왔대요. 그 상가를 어떻게든 사들여 애들 아빠는 회사 물건 납품도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시며 살림만 하시면 되세요. 며느리의 당돌한 말에 그녀는 가슴이 터지는 듯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 시어미를 집안에 가두겠다는 말로 그녀에게는 들렸고 그나마 시어미가 가지고 있는 방 한 칸까지도 팔아 가게를 차려달라는 심보다. 며느리는 자기 일생의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보채댄다. 며느리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 일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도 불사하겠단다. 그녀는 황당했다. 도도하고도 당당한 며느리가 며느리로 보이지 않고 못된 상전으로만 보였다. 며느리의 날쓴 독설은 도끼까지 서린 협박에 가까웠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저뿐이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그렇단다. 얼마간 살아보고 결정을 짓겠다는 회계망측한 논리는 일부 사회 풍조가 되어버렸다. 한순간 그녀에게는 북풍이 몰아치는 느낌이 들며 자신이 무슨 죄가 그리도 많으냐며 처음으로 신에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대들기도 했다. 그녀는 혼자 마음속으로 사귀려다 피부친 딸네 집으로 달려갔다. 친정엄마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딸아이는 길길이 뛰며 붕괴했다. 오빠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래? 올케성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소나기에 쥐어서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나도 답답하다니까. 엄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뭐가 잘났다고 올케성은 감히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데? 말이면 다 말이야? 맞아, 이건 엄마에 대한 심각한 며느리의 도전이야. 모두가 엄마를 업신여겨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계셔보아 어딜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고.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분통이 터져 못 참겠네. 엄마, 그 집 팔면 집만 날아가는 거야. 그나마도 엄마는 집도 없는 거지가 되는 거야. 엄마, 길거리에 노숙자 보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올케성한테 넘어가면 안 돼.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집을 팔게 되면 지금은 딸한테도 상속권이 있다는 거 엄마도 잘 알지?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딸아이의 진심이든 아니든 너무나 차갑고도 야속하기만 했다. 세상에 아들도 딸도 믿을 것이 못 된다며 그는 가슴을 쳤다. 그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자식들이라고 모두가 제 욕심들 뿐이고 엄마에 대한 생각은 손톱만치도 없다는 것에 그는 피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야속하고 슬프기만 했다. 게다가 갑자기 요즘 들어 신체적 기능에 이상이 왔다.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피워대던 빨간 꽃이 석 달 전부터 영영 소식이 없다. 그런 지가 오래되었다는 또래 친구들도 있지만 여자로서의 기능이 마감되었다는 것에 지독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다. 아마도 최근 들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 그런지 이제는 사람들 만나기가 점점 싫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가 하면 무기력해지고 무릎 관절에 통증까지 심해졌다. 폐경기에는 우울증도 동반한다더니 그는 겁이 덜컥 났다. 우울증을 앓았다는 직장 선배의 말과 지금의 자신의 증세가 일치한 것이 폐경기에 오는 갱년기 증상인가 보다. 아무런 일도 없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에다 울적해지며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자신에 대한 소외감과 자학 증상이 부쩍 심해졌다. 밤을 꼬박 새운 그녀는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만 같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첫눈은 서슬이라는데 금년 겨울 들어서 내리는 첫눈이다. 밤을 새워 그런지 머리가 무겁고 띵해 온다. 그녀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길을 나섰다. 첫눈을 맞으며 그러니 그는 아주 오래전 일들이 활동사진처럼 스쳐 지나간다. 무작정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였다. 공장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먼저 간 남편인 공장장에게 첫 순결을 바치는 날도 첫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첫눈이 내릴 때면 유독 그때의 일들이 떠오른다. 그는 서둘러 지하철을 타고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렸다. 거기서 다시 교회로 나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벽제를 지나 공원 묘지에 다녀올 참이다. 요 몇 년 사이에 서부 터미널 부근은 역세권이 형성되면서 많이도 달라졌다. 더욱이 구파발로 이어지는 신도시 개발로 긴 세월 동안 흉물로 남아있던 콘크리트 군 진지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서 있다. 주말이라 그런지 평소 때보다 거리도 한산하고 버스 승객도 부쩍 줄어들었다. 이제는 시골 사람들도 거의가 승용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운전기사의 푸념이다. 버스는 서울 도심을 완전히 벗어나 야트막한 산봉우리들을 밀어 만든 넓은 묘지 공원에 도착했다. 공원 묘지에는 고만고만한 무덤들이 돌비석을 문패처럼 앞에 세워놓고 옹기종기 모여 이웃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가 버스에서 내릴 때는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이 시릴 정도로 새파란 하늘 아래에서 한 노인이 허리를 굽혀
어느 무덤 위에 소복이 쌓여 있는 눈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무덤이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하고 성막한데 수많은 영령들이 잠에서 깨어 무덤 밖으로 나와 쏟아지는 이승의 따뜻한 겨울 햇볕을 쬐이며 전생에 있었던 영역의 이야기들을 서로가 속삭이고 있는 듯한 환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그녀는 서둘러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이토록 힘들고 무거운 짐을 맡긴 채 서둘러 세상을 떠난 남편을 원망했다. 남편의 무덤 앞에 서자 지금 처해 있는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힘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서름이 북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지금 그녀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분풀이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아니, 분풀이가 아니라 울부짖고 있었다. 인기척을 들은 그 노인이 봉분에 쌓인 눈을 쓸다 말고 그녀에게 목례를 했다. 그녀도 따라 인사를 했다. 고생이 많으세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공원 관리인인 노인께 그녀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내려오셨군요. 눈이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빨더니 하얀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내뿜는다. 담배 연기는 곧바로 찬 겨울바람에 산산이 흩어져 버린다. 마음속으로 실컷 울고 나니 그녀는 기분이 한결 개운해진 것 같았다. 집안에 무슨 큰 경사라도 있으신가 보죠? 이리도 급히 내려오신 걸 보면 부인께서는 전에도 그러셨죠? 그때는 아마 큰아드님 결혼 날짜를 받으셨을 때죠. 하늘에 계신 영혼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노인으로부터 아들의 결혼이란 말을 들은 그녀는 집을 팔아서라도 가게를 차려달라는 안칼진 며느리의 모습이 떠오르며 심신의 회오리를 쳐대고 있다. 그녀는 들고 온 꽃다발을 무덤 앞에 내려놓고 그가 생전에 좋아하던 막걸리도 몇 잔 따라 무덤 주위에다 훌훌 뿌렸다. 그녀가 하산을 할 때는 짧은 겨울 해는 이미 한 발쯤이나 오후로 기울어져 있었다. 왜 벌써 올라가시게요? 우리 집에 들르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죠. 집사람이 무척 반가워할 거예요.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해 너무나 외로워서 사람을 무척 그리워하는 걸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무척 건강하셨잖아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물었다. 지난 여름이었어요. 채마밭에서 김을 매다가 어지럽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 뭡니까. 마침 지나가던 군용차에 실려 병원에 갔더니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하반신은 영영 불구가 된 거죠. 저런 그런 일이 있었었군요. 그녀가 안 됐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향해 말했다. 어떡합니까? 모두가 타고난 운명인걸요. 관리인의 집은 통나무 다리를 건너 논두길을 돌아 슬레이터 지붕으로 된 응달집이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그냥 서울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잠깐 들러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눈이 내리는 날은 거지가 빨래를 한다더니 생각보다는 포근한 날씨였다. 포장이 되지 않은 황토길은 눈이 녹아 질퍽거리고 눈 녹는 소리가 대지를 일깨우는 속삭임처럼 그녀에게는 들려왔다. 미끄러운 눈길을 엉금엉금 내려오다 보니 마을이 가까워지면서 사느리를 띠처럼 두르고 있는 눈 덮인 보리밭 고랑에는 뱀 혓바닥 같은 가녀린 파란싹이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면서 작은 목소리로 외쳐댔다. 청보리다 청보리, 대견도 해라. 그녀가 반가운 듯 마음속으로 외쳐댔다. 내려가려 해도 더 이상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없는 맨 밑바닥에 내린
신라보다도 가는 잔뿌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를 열매라도 더 맺기 위해 수액을 빨아올리느라 온갖 힘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눈 덮인 허허벌판 그곳까지 쫓아와 짓궂게도 불어대는 세찬 바람에 온 육신을 파르르 떨며 한파로 무장한 동장군과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구들장 같은 얼음장을 뚫고 하늘을 향해 따뜻한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쪼이려고 당당하게 치솟아 있는 가날픈 청보리 싹. 그 생명의 잎새는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기계 높은 장수와의 칼끝만큼이나 날카로워 보였다. 위용은 없어도 그들이 벌이고 있는 침묵의 행진은 부활을 꿈꾸는 혁명의 행진곡이다. 이제 서서히 내리는 겨울의 꼬리를 잡고 봄은 그렇게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다. 아직 눈 덮인 세상은 태고처럼 고요한데 파란 청보리싹이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고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부동의 육신은 가날편 한 줄기의 생명일지라도 그토록 지독한 삼동의 혹한을 이겨내고 서론을 박차며 우주를 향해 외쳐대는 생명의 고동소리가 감동의 메아리가 되어 그녀의 심장은 도화선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육체는 망가져 황폐화되었지만 오직 살아야 하겠다는 의지는 눈 덮인 밭구랑에 고개를 쳐들고 있는 청보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녀는 한참 동안을 그 위대한 생명력들이 하도 경이로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녀가 서 있는 건너편 얕은 산등성이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위풍당당하게도 푸르름을 있는 대로 발산하고 있었다. 비록 껍질은 울퉁불퉁 거칠게도 터져 있지만 추운 겨울바람과 눈보라를 이겨낸 소나무가 상징적 의미로 그녀에게는 다가왔다. 그녀는 자기의 심경을 저 눈 속에 파묻힌 채로 새봄을 기다리는 청보리에 비유했다. 그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들고 있던 가방 속에서 갑자기 울려대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미순이. 미순이는 의정부에 사는 시다른 여동생이다. 살기들이 너나 없이 어려웠던 시절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딴 집으로 시집간 엄마가 낳은 딸이다. 내가 웬일로? 언니, 지금 어디야? 빨리 와야 돼. 지금 엄마가 계신 그때 그 병원이거든. 글쎄, 엄마가 결국엔... 미순이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끼더니 거기서 전화는 끊겼다. 친정엄마는 지금 팔순이 다 되셨다.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얻은 병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가난에 견디다 못해 어린 자식들을 그대로 내버리고 엄마는 어느 집 시바지로 들어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집에 그대로 눌러앉아 사는 엄마를 어려서는 원망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부터는 오죽하면 엄마가 되어 자식들을 버리고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에 한동안 미워했던 엄마를 수소문 끝에 그녀는 찾아갔다. 어린 자식 새끼들을 지키지 못하고 버리고 간 어미의 심정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가시방석에 앉아 사는 나날이었다며 엄마는 찾아간 딸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던 어머니가 위암으로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신 것이다. 엄마의 마음인들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그런 엄마를 사는 게 뭔지 바쁘다는 핑계로 살아생전 딸이 되어 이부자리 한번 깔아드리지 못하고 한 이불 속에서 단 하룻밤도 함께 쌓아드리지 못했다. 손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지 못한 것이나 삭정이처럼 폭삭삭은 어머니의 등 한 번 밀어드리지 못한 것들 모두가 마음에 걸려 가슴이 저미는 듯 아파온다. 돌아오는 봄에는 엄마를 모시고 벚꽃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드리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엄마는 고세를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외로움이 파도처럼 휘감아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그때 저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버스가 있었다. 몇 발짝 앞서가던 노인이 뒤돌아서서 그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그냥 저 버스로 올라가시죠. 요즘엔 손님이 줄어 그런지 버스 시간도 제멋대로인걸요. 저 차를 놓치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겨울 날씨는 변덕스러워 갑자기 추워지기라도 하면 고생이 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친정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알릴 틈도 없이 삑 소리를 내며 멈춰선 버스에 어느새 이미 오르고 있었다. 성보리 감상 잘 하셨습니까?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 딸 잘 키우며 쓸쓸하지만 굳세게 살아온 그녀의 삶에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한 남자에게 빠져서 잠시 그간의 외로움을 달래다가 그것도 인생의 사치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불안한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이제 갱년기 증세가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런 중에 며느리는 지방 칸마저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죠. 딸은 내리 딸 만나 그녀의 근심을 더욱 깊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분풀이라도 하려고 남편 묘소에 갔다 오는 길에 오직 살아야 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눈 덮인 밖구랑에 고개를 쳐들고 있는 청보리를 보고 그녀의 인생이 청보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봄이 되면 청보리가 쑥쑥 자라나듯이 그녀의 인생에도 따스한 봄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